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앵무새들한테 과일을 잘 먹이고 계신가요? 물론 잘 먹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집 앵무새들은 과일 잘안 먹어요. 그래서 과일 그냥 안 주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과일을 안 먹는 앵무새들을 행동 규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왜? 사실 자연식,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먹이게 하는 건 앵무새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들이 대부분 곡식이나 견과류, 그리고 펠렛 위주의 사료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잘 모르시는 보호자님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연식이 왜 중요하냐? 야생의 앵무새들은 원래 과일이 주식입니다. 뭐 견과류나 다른 음식들도 먹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나무 열매, 그러니까 즉 과일이 주식인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과일을 먹는 게 당연하고요. 어떻게 보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만 하는 동물이 앵무새인데 그런 앵무새가 과일을 싫어한다면 그건 좀 뭔가 논리에 안 맞겠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앵무새가 과일과 친숙해지게끔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식 잘 먹는 애들도 있고 많은데 왜 우리 집 앵무새는 과일이나 채소를 줘도 왜 싫어하고 피할까요? 뭐몇 가지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할것 같은데 일단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면 첫 번째, 단순히 과일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두 번째, 과일이 낯설고 그런 낯선 마음 때문에 먹이로서의 존재보단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피하는 경우. 세 번째, 과일을 봐도 이게 먹는 거인지를 모르는 경우. 대략 이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막상 말을 해보고 나니까 다 비슷한 말 같네요. 아무튼 이유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육 앵무새들은 알곡에 주로 길이 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알곡만 먹게 되고 그 외의 음식들은 주인이 주지 않는 이상 접할 기회가 없겠죠. 특히나 새장 속에서만 사는 번식조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에 대해 잘 모르시는 초보 보호자님들 중에서는 아니 사료 이거 먹고 사는 거라며 그럼 이거 사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해서 과일을 더안 주게 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과일을 구경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과일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는 만큼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과일을 더 두려워하고 낯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과일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요? 과일이나 채소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라면 새를 보면서나 또는 새와의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한테 있어서 이게 먹는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특히 주인이랑 많이 친해져 있는 경우라면 과일을 먹는 거에 호기심을 더 빨리 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자연식을 먹이는 걸 시도하는 경우라면 과일보다는 채소, 그것도 잎채소를 주는 걸로 시작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 앵무새들은 부리로 물고 찢고 질겅거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잎채소는 그런 걸 하기에 아주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그 잎채소를 잔난감처럼 이렇게 고리로 걸어서 새장 천장에 매달아 주거나 아니면은 잔난감 사이사이에 끼워줘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잔난감으로 오인하고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뜯게 될 것이고, 입에서 오물거리다가 맛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다 먹기도 하겠죠. 그럼 보호자님들은 앵무새가 그런 과정과 경험을 거칠 수 있게 환경과 장치 등을 직접 조성을 해주셔야 돼요. 뭐 설치하시는 방법은 보호자님들이 상상하시는 방법대로 뭐 마음껏 설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솔루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음식으로 잔난감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은 야생동물 보건센터, 구조관리센터 등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전문용어로 행동풍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키우는 앵무새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인데, 왜 야생동물이나 하는 거를 하라는 거냐? 그러다가 야생성이 생겨서 주인하고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앵무새도 사실상 야생동물을 길들인 겁니다. 앵무새가 가축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나마 야생앵무새의 섭식 방법을 재현시켜서 우리 반려 앵무새들한테 먹는 재미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앵무새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포즈에 따라서 먹는 모습이 좀 힘겨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앵무새의 원래의 그 행동 양상이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야생성이 생겨서 뭐 나와 앵무새가 멀어지는 게 두려우시다면 그거는 네가 평소에 자주 놀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양이도 낚싯대 놀이 해가지고 막 앞발로 움켜잡고 그렇게 많이 해주면, 그렇게 많이 놀아주면 고양이의 그런 사냥 본능을 자극을 시켜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아무튼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새들도 분명 즐거워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연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식을 먹길 바란다면 자연식을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듬어주냐에 따라 새가 잘 먹어줄지의 척도가 되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잎채소의 경우에 잎이 큰 채소는 뭐 잎 한 장 또는 잎 두 장씩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경채나 작은 알배추처럼 이렇게 여러 잎이 뭉쳐있는 모양의 채소라면 그냥 다발째로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대형 앵무라면 아그작아그작 뜯어먹는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이나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잘게 썰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종류에 따라서 먹기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앵무새들 부리를 보시다시피 구부러진 부리로 먹이를 베어 물어서 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섭식 방법에 맞게끔 음식을 잘 다듬어줘야겠죠. 따라서 과일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키우고 계신 앵무새의 부리 크기 또는 부리가 벌어지는 각도를 직접 스캔을 해서 그 각도에 알맞는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서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귤이나 포도같이 그러니까 슬라이스하기가 좀 어려운 과일은 최대한 알맹이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반절씩 잘라주시는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앵무새가 좀 더 먹기 편하고 적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습식으로 주시는 게 좀 약간 번거롭다 하시다면 그 식품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려서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말려서 주면 수분이 날아간 만큼 좀 더 영양분이 농축되는 거는 뭐 TV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온 사실이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께 또 한마디를 드리자면 자연식을 하고 나면 수분 섭취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묽은 똥이나 물똥 또는 물이 많이 섞인 똥을 많이 쌀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습식 같은 경우는 축축한 음식이니만큼 청결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과일 싫어하는 앵무새 행동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의 영상의 뒷받침이 될 만한 자연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두 즐거운 애조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